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기한, 정말 신기한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바로 컴퓨터에 사용하는 공랭 쿨러입니다. 근데 이 박스만 봐서는 이 무슨 공랭 쿨러가 특이하면 뭐 얼마나 특이한 제품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 제품 설명 보세요. 제품의 방열판 모양이 보통 타워형처럼 위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램 부분은 이런 식으로 눕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쿨러 하나로 램 쿨링, CPU 쿨링 둘 다 할 수 있는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전 신기해서 샀었는데 여튼 오늘은 이 공랭 쿨러가 생긴 것만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뭐 램 쿨링도 되는지, 램 쿨링만 되고 CPU 쿨링의 성능이 구리진 않은지, 다른 부분에서 단점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쿨러 이름은 프로리마테크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네시스라는 쿨러입니다. 이 쿨러가 출시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쿨러예요. 최근에 출시한 쿨러가 아니고 2011년쯤에 출시를 해서 굉장히 출시한 지 오래된 쿨러입니다. 가격은 5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단점이 있는데 다른 공랭 쿨러들하고는 다르게 팬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팬을 120mm, 140mm 두 개 중에 골라가지고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팬을 따라 사용하기 때문에 59,000원이라는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왜냐면 팬을 추가로 구매하면 괜찮은 팬으로 단다면 그래도 한 2만원 정도는 써야 되기 때문에 대충 한 8만원 정도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저렴한 쿨러는 아니고 중급기 정도 수준의 공랭 쿨러들하고 가격이 비슷합니다. 뭐 요즘으로 따지면 저가형 수냉 쿨러하고도 맞먹는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제품을 까서 제품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까시면 부품 들어가 있는 박스가 있고요. 이렇게 방열판이 따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열판은 사이즈 자체는 140mm 펜을 장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기 자체는 큰 편인데 두께 자체는 굉장히 좀 얇아요. 두 개가 있긴 한데 합쳐서도 뭐 그렇게 두꺼운 두께는 아니기 때문에 성능이 좋을지는 좀 의문이긴 하지만 여튼 그렇고 히트파이프 개수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보급형 진짜 막 2만원, 3만원 하는 이런 쿨러들이 4개 이렇게 장착이 돼 있고 중상급기 이상으로 넘어가면 대부분 6개가 장착이 돼 있는데 그래도 중상급기 수준으로 장착이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 제품이라 그런지 표면에 막아주는 뭐 비닐 같은 거가 장착이 안 돼 있어서 조금 오염이 돼 있다고 해야 되나? CPU 접촉면이 조금 오염이 돼 있어요. 요건 좀 그렇네요. 제품 자체도 좀 오래된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여기 막 상태가 이런 걸 보면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방열판 자체는 굉장히 단단하고 괜찮아 보입니다. 나머지 부속품 이렇게 있습니다. 펜 고정하는 데 사용하는 고정핀? 요게 4개가 들어있고 보통 이게 120mm랑 140mm랑은 펜 그 사이즈가 분명히 다를 텐데 똑같은 사이즈로 4개를 넣어놨네요. 장착이 가능한지는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뭐 암드 관련 블라켓, 인텔 쪽에 장착을 할 수 있는 세트, 그리고 백플레이트, 이거 뭐죠? 이거 고무 여기에 장착하는 거 그거 아니었나? 이거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거? 그거 맞는 거 같네요. 나머지 장착하는 데 쓰는 브라켓들, 스티커 필요 없고요. 써멀그리스, 뭐 믿을만한 써멀그리스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은 빼놓고 아까 말씀을 했다시피 구성품에는 펜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사용하던 녹투아 A14펜, 우리가 흔히 농협 쿨러라고 부르는 D15 거기에 들어가는 쿨러입니다. 140mm 이거 두 개 이 펜을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펜을 먼저 장착을 해야겠죠? 여기에 끼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140mm, 120mm 둘 다 장착을 할 수 있는 건가 보네. 잘못하면 펜 블레이드에 걸리겠다. 이 호환이 안 되는 펜 같은 거 장착을 하면 잘못하면 펜 블레이드에 걸리겠어요. 이렇게 해서 메모리 부분 펜은 장착을 했고 근데 이제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방열판으로 CPU의 뜨거운 열을 받아가지고 램 쪽으로 배출을 하는 거라 램이 뜨거워지지 않을까? 바람 자체를 순환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좀 따뜻한 바람이 가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펜은 이런 식으로 해서 후면 쪽으로 가게 장착을 하는 건데 CPU 장착을 하고 나서 펜을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장착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인텔 플랫폼은 775V형 플랫폼부터 최신 플랫폼까지 대부분 지원을 하는데 AMD는 AM4 소켓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젠은 못 써요, 이 쿨러를.
그렇기 때문에 라이젠 유저분들은 조심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램 간섭이 어느 정도 있을까 싶었는데 스펙상에는 55mm 이하면 상관없다고 했는데 지금 G스킬 메모리는 램 간섭이 뭐 딱히 보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스킬보다 높은 메모리를 사용한 게 아닌 이상은 크게 뭐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장착이 전부 끝났습니다. 그러면 켜보도록 합시다. 켜봅시다. 잘 돌아가네요. 이제 이거를 닫고 제가 이거 아까 장착돼 있던 녹투아의 NH-UCBA 끝판왕 공랭 쿨러 얘를 벤치마크를 미리 진행을 해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쿨러도 동일하게 벤치마크를 진행을 해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리를 해서 한번 오도록 할게요. 네, 벤치마크 전부 끝내고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벤치마크 그래프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CPU 코어 전체의 평균 온도를 보시면 그래프 상에서는 둘 다 약간 비등비등한 것처럼 보이는데 평균으로 환산을 했을 때 프로리마크테크 제네시스가 녹투아에 비해서 1도 정도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테스트한 그렇게 높지 않은 부하에서 평균 1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거면 조금 더 고부하에서는 한 2에서 3도 정도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그래도 급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한 상급 공랭 쿨러 수준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CPU 쿨링 한정에서 제가 왜 CPU 쿨링 한정이라고 하냐면 전원부 온도를 보시면 전원부 온도에서는 오, 확실히 옆으로만 바람을 불어주는 게 아니고 메인보드 쪽으로도 바람을 불어주는 구조다 보니까 전원부 온도 자체가 녹투아에 비해서도 5도 정도 낮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부가 조금 안 좋은 메인보드를 사용했을 때 오버클럭을 좀 많이 땡긴다면 이 쿨러가 녹투아의 UCBA보다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원부 5도 정도 차이는 솔직히 저는 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조금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램 온도입니다. 램 온도에서는 조금 우려했던 대로 이게 바람을 불어주는 효과보다 CPU에서 나왔던 그 뜨거운 열이 가는 게 더 좀 영향이 컸던 건지 UCBA보다 좀 최대로 많이 차이 났을 때 2도 정도나 더 높았습니다. 근데 그래프 상으로 보시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UCBA는 저 정도에서 약간 안정화되는 느낌인데 프로리마티크 제네시스는 더 올라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시간 사용을 한다면 뭐 3도 이상도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벤치마크 결과고요. 제가 이 제품을 구매를 했던 거는 오버클럭을 계속하면서 램 오버클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램 쪽에 펜을 안 달아주면 1.45V 이상의 고전압을 넣었을 때 오버클럭 안정화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많았어가지고 램에 무조건 펜을 따로 달아주는데 이게 펜이 쉽게 딱 고정이 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좀 커스텀으로 뭔가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따로 램쿨러라고 시중에 나 있는 걸 장착하거나 해야 되는데 램쿨러 같은 경우는 펜 사이즈 자체가 작기 때문에 소리 자체가 조금 시끄러운 편이고 그렇다고 고정이 안 되게 장착을 하기에는 너무 좀 일체감도 없어 보이고 그래가지고 뭔가 고정이 되게 할 수 없을까 하다가 찾아보니까 저 쿨러에서 저런 식으로 해서 구매를 하게 된 건데 생각했던 것만큼 램 쿨러의 효과는 없고 오히려 반대로 램의 온도를 더 높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쿨러를 구매할 메리트는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 자체도 59,000원인데 이게 펜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괜찮은 펜을 추가로 구매를 한다면 대략 한 80,0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쿨러가 되는 건데 이 정도 가격이면 요즘은 이제 저렴한 2열 수냉 쿨러까지도 구매를 할 수 있고 그냥 일반적인 공랭 쿨러에서도 상급 공랭 쿨러를 구매할 수 있을 만한 가격이거든요. 근데 아까 봤듯이 CPU 쿨링 자체의 성능은 그런 상급 공랭 쿨러들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형 수냉 쿨러를 구매했을 때 더 CPU 쿨링 성능은 좋을 거고 전원부 쿨링의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수냉 쿨러를 구매해서 상단 수냉으로 장착을 하면 오히려 전원부 온도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딱히 장점이라고 할 수 없는데 레몬드를 오히려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미! 재미 용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단점이 좀 더 있는데 아까 전에 지스킬 트라이던트 메모리는 높이가 안 닿지만 커세어 도미같이 조금 높은 메모리를 장착을 했을 때는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하고 아래쪽 첫 번째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 막혀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슬롯에 16배속이 달린 메인보드를 사용하는 게 아닌 이상 첫 번째 슬롯에 장착이 돼 있는 그런 보드를 사용을 하신다면 저쿨러를 사용을 했을 때 그래픽카드를 라이저 케이블을 장착 안 하고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제약사항도 많고 가격 대비 성능 자체도 그렇게 월등히 좋지도 않은 그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게 그렇게 성능이 좋았으면 리뉴얼을 해가지고 계속 팔았지 뭐하러 옛날 모델 그대로 방치를 했겠습니까? 그렇긴 해. 아무튼 여러분들은 호기심으로라도 이 모델은 딱히 구매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찌저찌 좀 뭐 잘 사용할 방법을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을 반대로 장착을 하면 어떨까? 공랭쿨러 팬 자체를 지금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불어주는 방식으로 장착을 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끌어내는 방식으로 장착을 하면 그래도 나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램쿨러를 거꾸로도 장착을 해봤었지만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램 온도가 낮아지지는 않았었거든요. 크게 의미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뭐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으면 뭐 댓글로 적어놓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